안녕하세요. 손뜨개 강사 이송숙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배우는 코바늘 손뜨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지실로 뜬 여름 모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한지실과 3, 5 코바늘과 돗바늘, 사각 원형뜨기 도안입니다. 이거는 한지로 만든 실입니다. 자, 보시면 종이 보이시죠? 찢어지기도 해요. 염색과 가공 처리를 잘해서 실로 만들어졌고요. 한지실이기 때문에 이마에 닿는 부분에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자, 구멍이 숭숭 보이시죠? 쓰면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지실 모자 떠봤습니다. 자, 모자를 뜨는 방법인데, 모자가, 자, 보시면 육각입니다. 네, 그래서 모자 육각 도안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섯 군데에서 일정하게 반드시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군데라도 늘려주지 않으면 원형이 생기지 않고 찌그러진 모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육각으로 하는 이유는 머리 모양과 제일 맞게 둥글게 나오는 게 육각이고요. 칠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칠각은 납작하게 편편하게 돼서 모양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덜 이쁜 것 같아서 저는 육각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편편해서 비기실전 약간 움푹하게 육각으로 합니다. 뜨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코를 6코 잡을 겁니다. 원형의 6코 잡기입니다. 실을 원형을 만들어주고 작은 실 뒤로 긴 실 위로 원이 됐죠? 자, 원에서 긴 실 뒤에서 빼줍니다. 고리에다 연결시켜주면, 자, 고리에 사슬뜨기 한번 했습니다. 고리가 생겼어요. 요 원에다가 6코 만들어줄 건데, 요거 같이 연결해서 가줘야지 나중에 잡아다녔을 때 구멍이 하나도 안 생기고 이쁘게 나옵니다. 요거는 길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요게 길이 조절이 안 되면 잘못하신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다 6코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를 다 잡았으면 공간이 많이 남았죠? 지그시 세게 잡아다니면 종이라서 끊어지니까 살살 구멍이 메꿔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6코의 그 다음 단계는 도안을 보시면 그 다음 단계는 12코가 나와야 되고 18코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24코. 6의 배수로 올라가죠. 자, 6코에서 12코를 만들려면 한 코에 2개씩 들어가요. 한 코에 2개씩. 한 코에씩 두 개씩 들어가고 한번 확인 한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코에 두 개씩 12코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18코를 만들어야 되려면 한 코는 그냥 뜨고 늘림 없이 두 번째 코 두 개 뜨고 그 다음에 한 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두 개 뜨고 이렇게 한 바퀴를 하면서 18코를 만들어 줍니다.
한 바퀴를 더 떴습니다. 자, 모양이 저 골뱅이처럼 나오죠? 여기까지 왔으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벌써 세 바퀴 떴어요. 올라가면 네 바퀴째죠? 자, 여기서 이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네, 제가 조그맣게 떠는데 미리 한번 해봤어요. 다른 실로 육각이 정확히 나왔죠? 요 부분에 계속 두 코씩을 늘린 겁니다. 요 작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초보자거나 뜨시기가 수월치 않으신 분은 자, 두코뜬 데다가 다른 실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두코뜬 부분이죠? 제가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히 6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계속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뜨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실 해놓은 부분 왔어요. 여기다 두코 뜨는 거. 나머지는 한코 뜨면 되죠? 자, 한코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실 왔으니까 두 코. 표시 부분 왔죠? 두 코.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실 표시한 데다 두 코씩을 떴고요. 여기 표시한 데, 그 위에다. 자리가 이제 정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뜬 것이 요거입니다. 실 표시한 데두 코씩 골이 생겨 있죠? 이게 크게 뜨면 확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했을 땐잘안 보여요. 그래서 실 표시를 해놓고 뜨시면 실패가 없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원을 뜨는데, 네, 요 사이즈는 지금 어린이용 모자이고요. 어른 모자를 뜨려면 원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되는데 제가 뜬원 사이 아이용은 16cm 떴습니다. 어른용은 떠보니 18cm 정도 뜨면 어른용이 됩니다. 머리가 크거나 적거나 하신 분들은 조절해서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을 센치 맞춰서 떠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그대로 돌려가면서 떠주시면 자, 챙하기 전까지 모양이 나옵니다. 자, 모자 위에 뚜껑을 뜨고 나서 챙을 떠야 하는데, 챙을 떠야 되는 위치가 처음 뜨실 때는 감이 잘안 오죠? 그럴 때는 모자 뚜껑을 뜨고 써봤을 때, 눈썹까지 오면, 그때 챙을 뜨면 이쁘게 나옵니다. 챙 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짧은뜨기만 해서, 챙을 뜨는 방법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개 모양 긴뜨기로 해서 챙을 뜨면 뜨기도 수월하고 모양도 이쁘게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조개 모양으로 챙을 뜨겠습니다. 뚜껑이 완성되고 나서 조개 모양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짧은뜨기만 우리 떴는데요. 이제 긴뜨기 들어가겠습니다.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놓으면 세 줄이 생기죠? 자, 두개 빼주고, 두개또 빼주고, 두번 해서 빼주는 게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고, 빼서 나와서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자, 요게 긴뜨기니까 모양을 알아두시고요. 자, 긴뜨기 들어가는데 조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코에 여러 개를 떠줍니다. 세 번 들어가는 조개 모양도 있고, 네 개, 다섯 개. 요거는 크기를 해주기 따라서
모양이 점점 더 커지죠. 자, 나는 다섯 개 했습니다. 짧은뜨기를 해주면 모양이 조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조개 모양 무늬뜨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뜨기를 사용해서 모자챙을 뜨겠습니다. 모자챙을 보면 처음엔 작게 점점점점 크게 늘어나야 되니까 처음에는 개수가 작게, 그 다음에 점점 커지게 할 것입니다. 자, 세코 조개 모양을 하려면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코를 해줬고 하나 건너뛰어서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다시 한코 건너뛰어서 두 번째에다가 긴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짧은뜨기.